추석이 며칠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은 반갑지만 차례상 준비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텐데요. 추석 차례상 비용은 장 보는 곳에 따라서 꽤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민희 기자가 알뜰하게 차례상 장 보는 법 알아봤습니다. 대전의 한민시장. 탐스럽게 잘 익은 과일들과 차례상에 올라갈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추석 장을 보는 인파로 시장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전 법동에 사는 주부 장미래 씨도 저렴한 전통시장으로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시장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구경하다 보니 다른 곳보다 평균 물가가 저렴하다는 것을 몸소 느낍니다. 네, 추석 맞아서요. 배추하고 무하고 쪽파랑 뭐 여러 가지 채소 사러 왔거든요. 근데 물건 지금 좋고요. 가격도 괜찮고요. 마음에 드는 물건이 많아서요. 이제 잘 보려고요. 이처럼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대전 주부교실이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30여 곳의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품 가격 비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올 추석 차례상 비용을 비교해보면 4인 가족 기준 백화점이 27만 2,674원으로 가장 비쌌고 대형마트가 22만 2,508원, 전통시장이 17만 5,291원으로 백화점에 비해 9만 7천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을 보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비해 전통시장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가격이 비싼 백화점에 비해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체 추석 성수품 물가를 살펴보면 지난 추석에 비해 이번 추석에는 채소와 고기의 가격이 비쌌습니다.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은 양파로 1kg 기준 1,874원에서 3,599원으로 92%나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대파는 59.4%, 숙주 44.4%, 소고기 18.6%, 돼지고기 8.8% 순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가격 상승폭이 큰 품목도 이 전통시장을 이용해 장을 보면 훨씬 저렴하게 장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파는 대전의 유통업체 평균 가격에 비해 전통시장이 40% 저렴했고 숙주는 39%, 소고기 27%, 돼지고기 25%, 양파는 14%가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부교실에서는 10년 동안 모니터 요원들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 대전 물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두 번으로 나눠 물가 조사를 벌였는데 그동안의 통계를 볼 때 언제나 전통시장이 저렴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마트에서 공산품 판촉 행사 및 세일 행사가 다양하므로 이처럼 저렴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 외에도 소고기를 비롯한 육류는 명절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여 얼른 구매하는 것이 좋고 대형마트의 판촉 행사와 인터넷 쇼핑몰의 대대적인 할인 행사 등을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추석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열리는 직거래 장터를 이용하는 등 구입 시기와 장소를 달리하면 추석 차례상 차림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NB 뉴스 이민희입니다.